말씀으로 된 찬양입니다. 우리 맨 앞에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위에 하나 둘 네 시편 137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.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.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.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. 아멘.
주님의 기쁨
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모든 강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. 아침에 갔고 아침에 갔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 주여